대한민국의 진짜 진짜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효인이와 무기다! 이무기입니다. 김효인입니다. 지난주에 만주사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윤치호는 분명 일본의 만주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윤치호는 일본 그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친일파일까요? 충남 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일본인 그들의 입맛에 맞게 일국의 도청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윤치호는 그다지 좋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딸 명희의 이제 졸업식에 참석을 한 일화가 있는데 학교 당국에서 짠 식순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언제나 일본인 학생들이 먼저고 조선인 학생들은 나중이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관행으로 인해 일본 아이들의 뇌리에는 차별의식 및 차별행위가 조선 아이들 뇌리에는 원한과 분노가 주입되고 있다. 이렇게 딸이 차별당하는 걸 보고 일본 스스로가 좀 무의식 중에 조선인들에게 이런 반일 감정을 계속 심어주고 있고 또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일본의 만주 정책을 옹호하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1932년 1월 11일 그 선교사가 일본은 군국주의적인 민족이 아니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나와 있는 군국주의는 군사적 훈련과 영광의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들면서 이 선교사의 맹목적인 옹호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이렇게 윤치호가 일본의 만주 정책을 옹호하는 게 맹목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1932년에 그동안 역사를 배울 때 나왔던 그런 유명한 폭탄 사건들이 일기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1932년 1월 8일 한인애국단 단원인 이봉창 의사가 일본의 쇼와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봉창은 천황이 육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도쿄 시내를 통과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가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는데 그 천황을 제거하는 데에는 실패를 했었죠. 그리고 안창호 씨가 이제 상하이에서 체포가 됐는데 일기에서는 한 조선인 공산주의자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인데요. 1932년 4월 29일 이제 한인애국단 단원인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천장절과 이제 상하이 사변의 승리를 자축하는 일본인들의 기념식장에 폭탄을 또 던져가지고 중국 주둔 일본군 10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이랑 연루돼가지고 안창호 씨가 체포되었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반일 감정에 의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억울하게 차별당한 조선인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일본인의 만행에 대해 적나라한 비판도 서슴없이 하죠. 권태하 마라톤 선수가 폭행당한 내용이 있는데 일본이 최근 LA올림픽 마라톤 예선대회에서 감히 일본인 선수들을 앞지르고 1, 2등을 차지한 조선인에 대해 안가품을 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1933년 6월 30일 경성사범학교 및 부속보통학교 교장인 와타나베 교장이 이토베 박사에게 하는 얘기를 듣자 하니 학교에서 일본인 학생이 전교생의 80%를 차지하고 조선인은 20%밖에 안 된다. 모든 관립학교의 비율이 이렇다. 심지어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조선인 학생 비율을 더 낮추어 12%까지 낮추었는데 이것이 다 만주국 학생에게 8%의 정원을 할당하기 위해서란다. 그런데도 이토베 박사는 또 여기저기서 우리를 이해하면 좋아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 자기들은 이렇게 명약관화한 차별 정책을 시행하면서 우리 조선인더러 일본의 정책을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가진 일본에 대해 윤치호는 답답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흥미로워서 가져온 일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동편에서 다뤘던 덕수궁 그 석조전이 박물관으로 바뀐 이야기예요. 한 달 전쯤 이왕직 당국이 덕수궁 석조전을 박물관으로 바꾸고 아름다운 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아울러 방문객들에게 우편 엽서, 골동품, 사탕 등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기념품 가게를 두기로 했는데 상당수의 일본인과 조선인 상인들이 이 기념품 가게의 운영권을 따내려고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근데 이제 석조전을 관리하는 인사가 조선인 응모자들에게 석조전이 이조 왕실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본인을 우선시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하면서
뭔가 이익이 될 만한 게 있다면 뭐든지 일본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남는 게 있을 때 당신네 조선인이 떡고물을 바랄 수 있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기념품 가게를 일본인에게 모두 내주었다는 얘기를 듣게 돼. 그래서 이 얘기를 윤치호에게 해준 그 이낙종이란 사람이 이어서 한 얘기가, 일본인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자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게 바로 조선인의 경제적인 파멸이다. 이어서 윤치호는 조선인 중에는 고위 관리자들이 조금만 다독거려주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우쭐내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일본인은 조선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일본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는 그런 이낙종 씨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내비추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일본이 계속해서 조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이 힘이 셌으니까요. 맞아요. 이 힘의 중요성을 윤치호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힘이 있어야 독립도 쟁취할 수 있는 거라고. 네, 그래서 그런 윤치호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제연맹의 결정에 따라 이제 만주 문제가 국제 문제로 번졌죠. 그래서 서양의 강도 국가들도 일본에게 만주에 있는 자국민의 거주 공간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스페인이 모로코에서, 이탈리아가 리비아에서,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및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베트남과 알제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만일 일본에게 잘못이 있다면 다른 모든 강대국들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이다. 또 강대국이 옳다면 일본 역시 옳은 것이다. 단 하나의 관건은 이것이다. 일본이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세냐 하는 건 말이다. 이렇게 결국 모든 주장의 뒷받침에는 그만한 힘이 그 주장을 펼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1933년 5월 2일에는 이와사 장군이 내지인 반성자록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는데, 그는 자기 부하들을 동원해서 수집한 조선 거주의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숱하게 해왔다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무려 70여종의 이야기를 이 책에 수록해놨고, 권력에 도취된 이 비열한 일본인의 소행을 진심으로 비난하고 있다면서 그의 무사다운 자세가 무척 고맙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조선인이 경제적, 지적 측면에서 일본인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일본인의 모욕적인 언행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인의 우월주의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조선인이 싸우는 법을 확실하게 배우는 것이다. 일본인은 조선인을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조선인을 모욕하는 따위에 언행을 삼가하게 될 것이다. 분명 일본의 잘못된 만행을 중단시키려면 조선인이 싸우는 법을 확실하게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34년 12월 13일의 일기를 보면, 일본의 범아시아 운동의 공식 강령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아시아의 유색인을 이제 해방시킨다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흠잡을 데가 없죠. 그런데 조선인은 어떤가? 일본인은 언어와 조상 숭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조선인이 일본인과 뿌리가 같아서 일본의 국가 체제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범아시아 운동을 제창하는 이들은 조선이 강제로 정복된 게 아니라 조선인의 자유의사와 조선 황제의 자발적인 동의로 병합된 거라고 공언한다. 정말이지 국제관계에서는 힘만 있으면 뭐든지 정당화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선의와 공정한 대우가 뒷받침되어야만 스위스처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세 민족이 하나의 통합국가를 이룰 수 있다. 결국 이렇게 힘과 함께 선의와 또 공정한 대우가 뒷받침된다면 더 이롭다는, 그냥 맞는 말을 해요. 또 윤치호는 결론적으로 그런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1935년 7월 13일, 개인이든 민족이든 간에 힘이 약한 사람들은 힘이 정의라는 사실을, 즉 힘이 정의를 만든다는 사실을 개탄에 마지 않는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힘이야말로 한 국가가 엄청난 값을 치르고 구하는 하나의 상품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힘을 얻기 위해 치러야만 했던 대가를 생각해보자. 일본은 두 차례의 큰 전쟁,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의미하죠. 40만 명의 인명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재산을 제물로 바쳤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힘으로 다른 민족의 권리를 안전하게 차지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였다. 일본이 현재의 힘을 획득한 경위는 조선이 이른바 독립이라는 걸 얻게 된 경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나의 지상 목표를 달성하려고 6천만 전 국민이 60년간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게 정말이지 경이롭기만 하다.
이것이 다 2000년 동안 일본 민족의 호전정신을 활기차게 유지시켰던 봉건제 덕분이 틀림없다. 이렇게 윤치호는 힘을 위한 대가를 얘기하곤 있지만 어쩌면 당시 윤치호는 일제시대라는 그 자체를 이후에 있을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문명화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대가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그리고 또 조선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같이 노력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일기에 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 그거 꽂히면 안 돼.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랍니다. 이게 미쳐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어떡해. 작스튜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